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중간고사 이제 거의 다 끝났죠, 학교들. 요즘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 넘버 원, 역시 겁니다. 요평 준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공부할까요? 뭘 공부할까요? 얼마나 공부할까요? 이게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에요. N생들은 너무너무 절실히 느낍니다. 요평이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주는 시험인지. 무조건 작년 수능보다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다 올라가야 돼요. 작년 수능과 만약에 올해 6평 성적이 똑같다고 하면 지금까지 재수해서 쓴 시간이 너무 억울해지거든요. 그다음에 고3 학생들 많이 들어봐서 알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요. 고3 학생들끼리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같은 시험지로 같이 시험을 보는 최초의 시험입니다. 물론 제가 6평이라고 하는 시험이 수능 성적은 아닌 거 당연히 압니다. 근데 마인드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6평까지 점수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놓는다. 그리고 6평부터 좀 무서운 얘기 할게요. 6평부터 수능까지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6개월 남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6평 전까지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고, 그럼 벌써 6분의 1을 쓴 겁니다. 그럼 나머지 6분의 5. 6평부터 수능까지 내가 또 역량을 동원해서 6평보다는 점수가 더잘 나오게 공부를 하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공부한 학생들, 저 수능에서 거의 대부분 좋은 결과 나온 걸 여태까지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에 제가 가장,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현장에서도 방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휘 공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 캐스트에서 혹시 매너리즘에 빠진 N생과 정시러에게라고 하는 캐스트 보시면 알 겁니다. 어휘 외워야 됩니다. 나 외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둘째, 해석 공부 해야 됩니다. 수능 전날까지. 근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한달 동안에 해석 공부를 했다고 한들 성적 올라갈까요? 아니요. 해석 공부는요, 그 결과가 한참 있다가 나와요. 그 실력 향상의 느낌이. 해석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근데 성적에 직결되는 공부는 아니에요. 어휘 또 오해하지 마시고, 저 분명히 외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휘 공부가 6평에 성적 향상으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 물론 해석 공부보다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는. 그런데요,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죠. 유형별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수능이라는 게 번역과 시험이 아니잖아요. 독해역 시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형을 다 나눴잖아요. 유형을 나눴다는 얘기는 물어본 거에만 대답을 하면 돼요. 물어본 거에만 대답을 해라, 제발. 예를 들면 이겁니다. 대입학이나 밑줄 입학이나 빈칸 문제 공통점이 있어요. 글 하나에 주제가 하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럼 주제문을 찾아내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주제랑도 관계없고 부연 설명에 무슨 뭐 의미도 없는 수식어구야. 내가 그 부분을 해석을 못했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어본 거에만 대답을 하면 돼요. 또 순서 삽입이라고 해볼게요. 순서나 삽입은 출제 의도 자체가 무슨 주제문을 찾는 거나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거나 이런 글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줄거리상 가장 적절함을 고르셔야 해요. 줄거리상. 그럼 우리도 문제 풀 때. 줄거리만 따라가면 됩니다. 무슨 말? 수식어구 원래 없는 거다.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요약하면서 그걸 따라가라. 그럼 줄거리상 맞는 거를 찾으면 되는데 가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구문 독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순삽에서 박살납니다. 한 문장 해석은 가능한데요. 전체 줄거리를 까먹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에만 대답을 하면 돼요. 그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단어 외워야 되고 해석 공부하는 거 맞지만 성적에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건 물어보는 거에 답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는 영어가 번역과 시험이 아니라 독해력 시험인 겁니다. 물어본 거에 대답을 해라.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말했던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단어는 외우는 거 맞고요. 해석도 복습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습으로 공부할 때올한달 동안에 이렇게 공부하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4등급 이하의 학생이에요. 선생님, 제가 솔직히 지금 4등급인데요. 6평에 3 목표고요.
9평이 2만 나오면 정말 좋겠고요. 아, 수능 때 1 나오면 더 좋은데 만약에 안 돼도 2로 끝나기만 해도 돼요. 라고 하는 학생. 3등급 높은 학생이에요. 4등급 이하. 걱정하지 마시고 빈순삽 버립니다. 빈순삽 100점이 20점이에요. 그러니까 빈칸 순서 삽입. 이게 킬러 유형이거든요. 그냥 찍으세요. 대신에 준킬러 문제는 거의 다 맞추고 말겠다라는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입합, 뭐 주제 제목 유시장, 어휘, 무관문, 요양문, 장문독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빈순삽을 제외한, 그 다음에 어법도 뺐습니다. 제가 준킬러 문제를 내가 맞을 수 있을 만큼 다 맞춰내겠다. 이런 식으로 유형을 딱 한정시켜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 예를 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주제나 제목을요 50개만 풀어보세요. 그냥 옛날처럼 해설 푸는 게 아니라 소재 잡고 결론 잡고 주제문 찾는 연습을 해. 주제를 찾아내. 오답 지우는 연습을 해봐. 50문제 정도만 풀어도요 감이 확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에 짠 4문제만 풀라고 얘기하거든요. 4문제 풀어봤자 10분도 안 걸립니다. 10분. 내가 거기에 있는 단어 수거와 거기에 있는 문장에서 공부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부하고 있던 뭐 교과서나 하던 책으로 어휘는 외우고 뭐 해석 공부하는 거 맞는데 문제풀이 공부할 때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내가 시험 보고 매일 10분 동안 테스트 본다. 채점하고 틀린 거 확인하는데 5분, 15분이면 돼요. 하루에 4문제씩만 풀어도요. 30일 남았으면 120문제가 넘게 나와요. 우리 6평까지. 점수가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학생이에요. 아 선생님 제가 2등급이 목표인데요. 그러면 안정빵 2등급 나와야 되고요. 저 9평이나 수능에 1 나와야 됩니다. 지금 딱 3등급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달라요. 준킬러 문제는 일단 거의 다 맞아야 돼요. 근데 빈순삽을 버리면 절대로 2등급이 안 나옵니다. 빈순삽 킬러 배점이 20점인데 만약에 내가 찍었다고 했을 때 아마 확률적으로 4점에서 5점을 맞을 수 있다고 싶게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5점까지는 가능할 거야.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 15점이니까 저 2등급 아니에요? 아니요. 빈순삽을 다 찍을 정도의 학생이면요. 어법, 장문독해 41, 42, 어휘, 무관문 문제를 다 맞았을 가능성이 없어요. 거기서 몇 개를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순삽을 찍어버리면 2등급이 안 나옵니다. 빈순삽에서요. 빈칸 순서 삽입. 나 그래도 그래 8점, 10점 맞겠다. 절반 가까이는 맞추겠다.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는 제가 원하는 게 전체 범위를 공부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많이 풀고 시간을 풀고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기를 추천을 합니다. 자 이제 6평의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이에요. 지금 제가 뭐 선생님 1등급이긴 한데 좀 찜찜한 1등급이에요 라던가 선생님 저 지금 2등급인데 얘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한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빈순삽이에요. 킬러 유형 정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4문제만 해봤자 아 15분이거든요. 문제 풀고 채점하고 확인해봤자 15분만 투자해도 한 달이면 120문제가 나오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빈칸 문제 60개를 풀었습니다. 60개를 해석으로 끊어주고 묶어주는 게 아니라 아 주제문을 찾는 연습 그 다음에 수식어 빼면서 소재 잡고 위아래 자 소재 잡고 위아래 관계를 요약했고 이런 식으로 빈칸을 60개를 풀어보세요. 예전하고요 정답률 자체가 달라져요. 빈칸이 그 다음에 사실 순서와 삽입은 풀이 방식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요거 60개 공부하길 원합니다. 빈칸을 내가 60개 순삽 30문제 30문제겠지 자 이거 합쳐서 60문제 120개 한번 풀어보세요. 15분만 투자하면 되는 시간에 문제풀이 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간 관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말 너 갑자기 공 패턴을 바꾸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래 학생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요. 단어 외우는 거 맞아? 외우고 있어야 돼? 너 해석 공부하고 있었니? 하고 있어야 돼? 단 15분을 더 추가해라. 근데 이게 선생님 그럼 잠은 언제 자요? 15분 더 투자한다는 얘기는 잠을 15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속된 말로 뻘짓하는 시간을 좀 줄이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좀 아껴내면 15분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던 공부는 유지합니다. 갑자기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해석하는 거 하고 단어 외우는 거 외우는 거 맞습니다. 근데 15분 투자해서 아 나에게 맞는 거 유형 공부 꼭 하자. 이렇게 공부하면
6평에서 박살 날 가능성 없습니다. 예전 시험보단 분명히 좀 더 좋아져요.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잡으세요. 6평이 끝나면 또 이제 뭐 릴렉스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6평이 끝나면 수능까지 딱 5개월 남아요. 지금 우리한테 6개월 정도 남았고 우린 5월달 그 6분의 1을 쓸 겁니다. 그럼 6평 보고 하루 이틀 쉬는 거 이해합니다. 그 다음 목표는 9평까지예요. 또 미친듯이 달려야 됩니다. 이제 이 생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6평이 끝나면 5개월 남았다고 얘기했죠. 우리 여태까지 지나온 시간 순삭인 거 기억나시죠? 그럼 앞으로도 순삭으로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싹 사라지니까 버티고 버티셔서 꼭 원하는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 선생님 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돼 잘 모르겠어요. 저희 Q&A 오시면 저희 연구실장님들이 상세하게 상담 드릴 겁니다.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학생들마다 상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질문하시면 저희가 답장해 드리니까 한 달 동안 빡세게 공부하셔가지고 원하는 결과 꼭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